허허, 우엄마도다. 어찌 이리 민심이 떡락하였는가. 허허, 이럴수록 내 민심은 올라가는구나. 허허허허허허허. 반치광 정주열 페널티 영상 직접 준비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1,400개. 이건 욕먹을 만하다. 기동이 형이 PD 역할하고 PD들 앉혀서 각자 먹방 한번 시키자. 아주 맞는 말만 많구나. 내 편은 우리 케찹이들이구나. 역시 지금부터 내가 떡락한 핫도그 TV의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동단 시작하도록 하겠다. 케찹이들 사랑해? 어이, 어이, 네가 니제를 알렸다. 우리 케찹이들을 화나게 한데.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할 때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민심을 보십시오. 무릎 꿇거라. 당장 무릎 꿇거라. 무엇이냐? 그냥 한번 맞게 싸웁니다. 오케이. 댓글을 3개 읽어서 여기 더 많은 사람 3명 3개를 댓글을 3개 읽어서 저런 것과 승부를 하지. 뭐라는 것이야? 그래, 댓글 3개를 읽으면 그냥 제가 맞아. 케찹이들 민심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느냐? 대답하거라! 너는 오늘 하루 동안 나를 괴롭히면 잘할 것이다. 손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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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거라.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여론은 짬밥 싸움. 제가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엎드려 뻗쳐 하면 민심을 두라면 다스리자. 하나! 민심을 둘! 다스리자. 하나! 민심을 그대로 있거라. 화상 충전해왔습니다. 내 하루 동안 나한테 괴롭힘 당할 준비를 하거라. 너 내신이냐? 내신지 아닌지 한번 보자꾸나. 손을 올리거라. 손을 올리거라. 정재열이 일로 와보거라. 민심이 보이냐? 일로 빨리 와보거라. 개이 국가마. 예? 아이스크림 먹고 나가야 돼. 일단 국가마 태워. 근데 일단 이번 건 영상 보는 내내 욕하는 것보다 평판하는 게 더 보기로 편하다. 이번 판 PD가 오지게 나대다 끝난 걸. 아 레이더! 니도 또 깐다. 구독 취소하고 싶댄다. 맞았구나. 1인당 40kg씩 된다고. 이거 진행이 안 돼. 이거 진짜 진행이 안 돼. 맞았구나. 어. 맞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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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플이 죽겠습니다요. 건아. 감히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감히 케찹이들의 민식을 장락시키냐. 맞아, 넣지. 하나, 둘. 아! 보시느냐? 네, 네. 마차 나왔대. 개어라. 마지막 맞았구나. 맞았구나.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끝나고 있어요. 일부러 불사한다. 일부러 불사한다. 둘다 여기로 가거라. 어, 너는 댓글 하고 카메라 찍고 집회. 어떻게 사장님한테 제보를 받고 왔다. 나 지금부터 분식 집회 개청빵을 시작하겠다. 나 너네 젓가락을 쓸 자격이 없어. 국물을 하게 생각하소. 먹어라. 거래한테 해봐. 뚝배기. 너는 김치, 너는 단무지. 김치, 단무지 먹거라. 나는 라면을 먹겠다. 누가 해야 되냐? 예. 무슨 PD가 있어? 이쪽. 야, 부탁하니까 너네 다 먹더라. 에이. 먹더라. 여기가 어디냐? 빨리.
원칩 챌린지를 하다가 조금 부스러기가 이만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죽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케찹이들을 환하게 한 피디놈을 먹일게요. 감히 우리 케찹이들을 환하게 하다니 죽었다. 여봐라! 내 이놈들 빨리 안 뛰어오느냐! 민심이 떡락하지 않았느냐! 양측자리에 얼른 앉거라!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느냐? PD 죽여라 시국 아니냐? PD가 잘못한 짭쇼. 그래서 그럼 짭쇼 준비했다. 박현서가 쓰다 남은 원칩 챌린지 PD가 이어서 하기다. 평소에 신라면 한번 먹어도 몇 번 먹지 않느냐? 입에 침 투어! 어! 투입! 오 괜찮아? 너 더 죽고 싶느냐? 어 괜찮아?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넌 이제 죽었느냐? 이게 언제부터 오는데? 곧 와. 자 지금부터 5분이다! 5분! 시작! 우와. 5분 5분! 이제 10초 지났다! 우와! 참거라! 이야 이게! 잘못했느냐 안 잘못했느냐? 아 진짜 잘못했어. 당장 화내 이거나! 아 나 진짜 어디 가는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느냐? 조용히 해봐.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말하거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드랍주션 케찹 여러분들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최근 업로드된 밥조합 vs 빵조합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죽일 만큼 사죄드립니다. 죽이겠다는 게? 죽을 만큼. 네. 조용히 하오라. 저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한 190% 공감할 수 있었어요. 어쩜 저렇게 나와 마음이 똑같으실까? 근데 실제로 기분 나쁘셨나요? 실제로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끼리는 이해해주자 라는 생각들이 깔려있는 상태여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럴 거면 각자 업광을 왜 하느냐 막말로 맨유대 저기 아스날 축구했는데 심판이 매니폰만 들어요. 이럴 거면 축구를 왜 하냐. 이게 똑같은 거죠. 저도 앞으로 반칙을 좀 줄이고 네. 좀 이제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네. 게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이게 집어넣은 게 몇 개 있어요? 또 제가 약간 그거까지만 조금 어떻게 넘어가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정정당당하게 반칙 쓰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칙하더라도 저희끼리는 어느 정도 재밌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 서로는 그렇게 막 끝나고 싸우거나 막 끝나고 막 뚱씹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섭섭하거나 불편하거나 억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재밌게 즐기시는 핫도그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